쉼터에서 생활하는 수영이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쉼터에 있는 동안 수급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학대를 피해 쉼터에 왔는데도 수급비 지원 통장을 만들려면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자 통장을 이제 발급을 신청하려고 은행에 갔었는데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은 법정 대리인이 함께 내점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 개설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시설장에게는 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고아가 아닌 미성년의 경우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후견인이 될 수 있는데 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기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데 차질을 빚는 경우가 벌어지는 겁니다. 후견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 행정 절차들이 상당히 어렵고 제도가 복잡해서 우리가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제도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쉼터에 대한 비밀 유지가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모가 등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쉼터의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7시까지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이들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기도 하고 불을 지르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상담원들의 그런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쉼터가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